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소매 기장 줄인다고 소매 기장을 한 5cm 정도 줄일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기장을 줄일 거고, 총 기장도 이 정도 한 5cm 남기고 한 5cm 1인치 4분의 3. 1인치 4분의 3 정도 줄이면 될것 같아요. 대충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선생님이 입고 잰 겁니다. 1인치 4분의 3 줄일 거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옷은 맞춤인 것 같아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여기에서 소매 기장을 줄일 때는 이 구멍이 난 것은 위로 줄여야 되고요. 위쪽으로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은 밑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본인도 아시나 봐요. 이걸 뜯어내도 된답니다. 단추를 위로 달아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소매통이 5인치 한 4분의 3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뜯어서 잘라냈을 때는 여기가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므려서 박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고치려면 뜯어야 되겠죠. 단추부터 떼내고요. 이쪽을 뜯어, 우라를 뜯어내야만이 기장을 줄일 수가 있겠죠. 우라 기장을, 우라를 전체적으로 싹 뜯습니다. 뜯어냈더니 자국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막 문질러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없어집니다. 원단이 밀렸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반대로 똑같이 뜯습니다. 지금 다 뜯었는데요. 일반 양복같이 예민한 양복은 제가 채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니 예민하지 않고 입는 사람들은 여기를 박아가지고 바로 접을 거예요. 한번 미싱에 가서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끝까지 박으면 안 되잖아요. 접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해서 박아야 되는데, 이게 간단히, 제일 간단히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접도 일정하니 쭉 박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을 거예요. 꺾는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어렵게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일직선이 되게끔 그대로 심지 붙이기 전에 여기서 시접이 옷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 아니고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쉽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터지에 오픈되어 있지만은, 이게 지금 봉해져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프레쉬가 돼야 되는데, 프레쉬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 아니고는, 간단히 하는 사람들. 제가 5cm를 줄일 건데요. 2인치 4분의 3을 줄일 건데, 표시를 해놨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지금 이만큼 예경 완성선이에요, 지금. 심지를 붙일 때에 같이 붙여져 버리면 됩니다. 중앙에다가. 이건 전문 고급진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이런 기술자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정석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꺾어주면 됩니다. 이제 잘라낼 때 양쪽을 똑같이 잘라내기 위해서 이쪽하고 같이, 이쪽도 해놓고 같이 잘라내겠습니다. 똑같이 잘라내야 되니까요. 2집만 놔두고 시접을 2집만 놔두고 잘라내버립니다. 여기다 8집을 놔주고요. 나중에 똑같이 꺾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꺾어줍니다. 8집 놔줄 때. 이렇게 덜렁거리잖아요. 이것을 테이프를 이용하면 됩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저 밑에까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하고, 또 안쪽에. 나중에 이걸 박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끝에까지 안 나오겠고. 이 두꺼운 천이니까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지만 얇은 천이 여름 오실 때는 이렇게 놓으면은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성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딱 달면은 멋지게 나옵니다. 이쯤에서 단추를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개를 달아놓고 양쪽 반대편에. 내가 하면서 반대편 하기 전에 여기에 맞춰서 소매, 우라를, 우라 기장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딱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게 완성 기장이잖아요. 그럼 이거 놓고, 반 인치만 크게끔, 8분의 5 정도. 그럼 같이 자라면 돼. 똑같이. 여기 양이죠, 이게.
기조죠. 손해를 빼고요.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 양쪽이 손해가 짝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5인치 칼문을 넣는데 맞습니다. 약간 큰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라를 갖고 여기를 일단 박아가지고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박아야 되겠죠. 박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박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가려왔고요. 박아왔고요. 일단 갈라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때는 항상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이 맞추니까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여기 잡았을 때 일직선으로 여기하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푹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창구멍을 냈었잖아요. 창구멍을 내가지고 뒤집어서 쭉 박았습니다. 아셨습니까? 뒤집어서 달아가지고 단추만 달면 됩니다. 이제 그대로 한번 뒤집어보겠습니다. 다릴 때요 안쪽에부터 이 안쪽이를 우라가 겹치지 않게끔 딱 잡아주고 방금 전에 여기를 빼준다고 빼줬는데도 이렇게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에 우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가 쭉 빼주는 거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확산에 걸리게끔 눌려도 얘가 줄기가 안 잡히게끔 우라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자국이 남는 거예요.